대구광역시립 두류도서관 범사 이상희 문고. 대구의 첫 희망, 사람 이상희. 이상희님은 1982년 대구직할시 제2대 시장으로 취임하여 2년 10개월 재임 동안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든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80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과거 대구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는 그가 대구의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를 위해 평생토록 모은 책 전부를 아낌없이 기증하여 대구의 새 역사, 범사 이상희 문고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내 고향과 마찬가지고 대구에 내가 직장을 가지고 오랜 생활한 곳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동기에서 여기에 기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범사 이상희 문고. 그 역사의 시작은 한 사람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시골의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 많지 않았지요. 그래서 항상 그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뭐 책을 들어 접했지만은 역시 교과서를 뭐 읽어보는 정도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가지게 돼서 책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그때부터 내가 보고 싶은 책 또 이 책은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네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 내 직무와 관련된 책 참 그런 책은 조금 뭐 말이 과장이 됩니다만은 보이는 쪽 보이는 대로 내가 거의 뭐 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평생 책을 사랑했고 책과 함께했던 사람. 삶을 되돌아보며 대구에 남다른 추억이 많았던 그는 2016년 권영진 대구시장과의 협의로 기증을 약속했고 모든 책을 서울에서 대구로 옮겨 정밀 소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작업을 수개월에 걸쳐 꼼꼼히 진행했으며 마침내 2018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친 두류도서관 1층에 범사 이상희 문고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범사 이상희 문고에는 약 7만여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1, 2차 대전 등 전쟁과 관련한 자료부터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문화 관련 도서와 일제강점기 시절 지방자치단체 현황 등 어디서든 구할 수 없는 귀한 고서적과 세계 각국의 문화, 역사, 미술, 식물까지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에, 어떤 일에 대해서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참 고마운 일이고 내 뜻이 성취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범사 이상희 문고에는 대구의 새 역사가 있습니다. 기증된 책은 현재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책으로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귀한 보물이자 역사가 될 것입니다. 범사 이상희 문고는 한 사람의 꿈이자 삶입니다. 한평생 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간 기증자 이상희님. 밤낮 없이 모은 고서적과 귀중본은 그의 삶 자체이며 범사 이상희 문고를 통해 평생의 마지막 꿈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대구가 제2의 고향이라 말하는 그의 마지막 바람은 책을 통해 스스로 꿈을 이룬 것처럼 책을 보는 독자 하나하나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보물섬이 되는 것입니다. 책은 꿈을 꾸게 하고 책이 있는 도서관은 꿈을 크게 하고 책을 읽는 사람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21세기 새 역사 교육도시 대구 두류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시장님이 지은 책, 요거는 도지사님이 2000원 지은 책, 요거는 이익은 시장이 지은 책, 요거는 안윤식 지은 책, 요거는 그 뭐고, 이건 내나, 시장님, 교육감, 무공기 교육감 잘하고, 요거는 이종주 시장님이 쓴 그 책이고, 이종주 시장님 책이고, 요거는 원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모자입니다. 예. 직원들 처음 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아우, 이거 있나? 공직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무부담도 공직에 근무하면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찾다가 보니까, 창구와 관련된 책, 또 이제, 그거 부족하니까, 또 이제 관련된 책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주로 그런 도움에서 모아진 거죠. 그 다음에는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서점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이 지금은 내 공직 생활에 필요가 없지만, 언젠가는 이 책이 나에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때 이 책을 내가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래에 필요할 것 같은 자료. 그 외에 중요한 또 흥미가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모으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이제 책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모으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 책을 내가 지하상에 가면 가져갈 수도 없고 남기고 가야 되겠다.
어떻게 놔두고 갔으면 좋겠느냐. 물론 나는 뭐 이렇게 좀 다 팔아버리면 경매 가서 팔든지 고수에 팔면은 돈도 들어오고 좋지요. 그러나 내가 평생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길을 걸은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집에 분산을 두지 말고 한 곳에 어디 모여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이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한 곳에 또 그런 책을 참고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 그런 시설 위치에 있는 것이 이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연이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에 근거했던 대구에 이렇게 오늘의 이 행사의 주인공이시죠. 멀리 서울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이상희 전 대구시장님과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해 힘쓰시는 권영진 대구시장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위해 일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를 대표하는 배지숙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욱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경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영헌 교육위원회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철라 기획행정회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종주 전 대구시장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이중근 대구행정동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근용 대구대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김욱이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혜광 대구시립중앙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조홍철 두류도서관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장창희 두류도서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자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바쁜 일정으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원진 대구 달서구변 국회의원님께서 대구시 문화발전에 큰 미끄럼이 되어주신 이상희 전 대구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축전을 보내주셨고요.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님께서 이상희 전 시장님께 공직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오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교육의 미래 세대를 위해 도서 기증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효상 대구 달서구병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님께서 부류도서관 재개관과 수만 권의 도서를 기증해 주신 이상희 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지면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 화환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심 성주발전후원회 회장님, 피주환 재경성주군 향후회 회장님, 이상섭 재경성주중고등학교 동문회 회장님, 김상호 대구대학교 총장님, 학교법인 영광학원, 최원희 사단법인 대한민국 명장대 경지회장님, 네, 김보견 대한민국 한복명장님, 그리고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축하 화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상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9.1-26-4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대구의 역사성이 담긴 귀중한 도서를 기증하여 지역 도서관이 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네, 꽃다발 전달이 있었죠. 꽃다발은 그동안 내조로 수고해주신 사모님께 전달하는 꽃다발이었는데요. 꽃다발 증정에는 우리 배지수 대구시의회 의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또 이 소중한 순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을 봐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에 권영진 대구시장님 그리고 배지숙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뜻깊은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됐죠? 네, 오늘 저는 평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일 수도 있고 그만큼 의미가 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오던 어렵게 생활했던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되었고 또 그럼으로써 저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었고 제가 근무를 했던 대구시로부터 시장님으로부터 의장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로서는 별로 한 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비로소 대구시에 혹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정말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 또 강은희 교육감님 배지숙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도서관을 정리해 주시고 이 책을 전부 정리해서
목록을 붙여주시고 많은 수고를 하신 장창희 도서관역이 관계되는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일을 위해서 그 외에도 많은 성원을 해주신 대구시 도서관 관계 직원 또 많은 우리 대구 시민들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혹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그 책을 자꾸 사가지고 뭐 하냐고 하느냐,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또 사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굳이 자꾸 따지면 따지고 물으면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책을 갖고 싶고 책을 읽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굉장히 책을 갖고 싶고 읽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한 한이 아마 내 가슴에 있는 것 같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일제시대에 그때는 책도 그렇게 흔치도 못했고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받아온 교과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선친께서 가지고 계셨던 몇 가지 천자책, 동성식, 통감, 또 딱지범 책, 이런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는 책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온 교과서, 이것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한 것을 보게 되니까 받아온 그날 잠을 자지 않고 보게 되면 거의 하룻밤 만에 다 보고 말았습니다. 볼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선진이가 주변이시던 딱지범 그런 걸 부지런히 이렇게 보게 되었죠. 춘향전, 심평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볼 책이 없으니까, 그 책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읽을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확실히 모르지만 춘향전은 아마 100분을 넘게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도 춘향전에 나오는, 당시에는 춘향전은 거의 외웠습니다만 지금은 춘향전에 나오는 무슨 예를 들어서 천자 디풀이라든지 또 춘향이가 매맞을 때 부르는 그 가사라든지 그런 정도 유명한 거 지금도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공직에 오랫동안 3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공직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뭐 나신 바가 시장으로도 근무를 하고 그 외에도 그 이전에 제가 진주에서도 시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도시에 역시 여러 가지 그래 토지공사에 있으면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뭔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외국의 중요한 큰 도시 잘 됐더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 공중에서 경찰.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 이걸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것을 찾은. 그래서 거의 이 세계에서 중요한 도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에 근무할 때도 높은 데서 도시를 바라보는 습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산에 가가지고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참 운이었죠. 운이었죠.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아주 참 딱 묘가 하나 높은 데서 보니까 보여요. 묘가. 이게 무슨 묘냐 하고 보니까 지금 두리공원에 있는 저쪽에 그 종합문화예술회관 본관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 묘가 하나 있어요. 이 웬 묘냐 보니까 그렇게 명당일 수가 없습니다. 옳지. 맞다.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을 할 장소구나.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 많은 도움을 그 사진 외국의 자료에 의해서
대구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전부터 기본 구조가 되어 있었지만은 파리의 공창 사진을 보고 그것이 하하 우리 대구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막 그와 같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에 의해서 책을 사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기적을 한 책은 지금 저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 저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해온 사람,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전부 하나하나를 산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다른 자료에도 앞으로 접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보낸 책은 대충 어떤 책이냐 하면은 첫째로 모든 사전류 사전 말씀 사자 사전이 아니고 일사자 사전 모든 사전류는 거의 빠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명한 백과사전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여러분들 이 세계의 유명한 도서관 관련 자료 그 다음에 박물관 관계 자료 어떠한 박물관도 제대로 박물관 공시를 하고 있는 박물관 같으면 도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 사전 건축 사전 그 다음에 식물 사전 그 다음에 역사 사전 인명 사전 지리학 사전 이와 같은 사전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왜? 언젠가는 이것이 혹 내게 필요할는지 모르겠다. 혹 찾아야 될 일이 생길는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빠짐없이 제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곳, 경치가 아름다운 곳, 유명한 곳, 사진이 전부 다 있습니다. 지도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정도가 아니고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 여러분 잘 아시죠? 루브르 박물관은 그저 제대로 만들어 와야 한 잘 돼야 한 뭐 100페이지 정도 책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 10권입니다. 그것이 아주 그 계획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든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딱 세 줄이 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한 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분이 가지고 있고 제가 한 세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든 유물은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주고 제가 산 지가 한 20년이 됩니다만 뭐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그와 같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관광과 관련된 자료 뭐 거의 이 지구상의 관광 대상 자료는 그것이 건물이든 자연자원이든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렐라이 하면 로렐라이 어떻게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생겼냐 무슨 소리였고 로렐라이에 관해서 상세한 사진 거기에 관련된 자료 미켈란젤로 그 외에 모든 세계의 아름다운 곳 유명한 곳 자료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여기 와서 찾으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스럽게 막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러면 어째 그 사람이 뭐 용케 그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뭐 행빈이 돼서 그렇게 살려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책을 한번 보면 아 이런 책이 있었구나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간단히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 권 한 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아주 고통이 따르고 제 눈물이 따르고 노력이 따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묘화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는 묘화를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처음 동기는 제가 경남에 진주시장을 하면서 진주성지정화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 조경을 해야겠는데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겠느냐, 충절과 관련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화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매화를 공부를 하고 매화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화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매화 유명한 나무가 무엇이느냐 하고 전부 자료를 찾으니까 오직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것이 매화는 딱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한 그루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까 충남 부여에 부서산에서 동북쪽으로 바라보면은 백마강 있고 그 건너편에 부산이라, 부산이 아니고 부산 이런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밑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백강마을, 흰백자 물강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연기념물이 되기 전에 누구 때문에 그 천연기념물이 되느냐 그 내력을 좀 찾아보니까 병자호란 때에 이경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이경여라는 분이 척척아파요. 이래서 재패가가지고 중국에 신양에 가서 진약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해 날인데 바깥에 보니까 눈이 팍팍 오고 있죠. 그래서 눈이 오는데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이게 무슨 꽃이냐 보니까 매화예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동갯나는 꽃이 피지 못하는데 여기에 그 꽃이 피다니 그 참 이상하다. 이래서 그분이 돌아올 때 주머니를 틀어가지고 간수에게 줘가지고 간수를 삶아가지고 그 나무를 세 그루를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처음 가무라 상상하는 처음에 한 그루를 줘. 한 그루를 또 다른 걸 줘. 한 그루를 자기 집 마당에다 심었어요. 그것이 백강이라는 마을에 심었는데 틀림없이 동갯나는 꽃이 피어. 일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에도 오키나와에는 동갯나는 꽃이 피지만은 동경에도 동갯나는 꽃이 못 피는데 이거 참 희한한 것이다 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천연기념물 105호 부여 동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찾으니까 부여 동매하는 비석은 있는데 이 나무가 없어요. 왜 없느냐 보니까 1945년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귀한 나무가 유일하네. 한 나무 동해 날 꽃이 피는 매화가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태계 선생이 매화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단양 군수를 하실 때에 두향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이 두향이라는 기생이 태계 선생에게 뭐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분은 뭐 돈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 이분 묘화를 좋아하니까 묘화를 하나 참 한번 선물해 드리겠다 해가지고 종을 한 10명 사가지고 전국에 묘화나무 수형이 좋고 아주 좋은 나무 구형들 그 구이가 온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묘화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노광매라고 해가지고 잎이 꽃잎이 파랗게 생긴 것입니다. 그 태계 선생이 매화 이건 뭐 못 받을 게 없지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폼 안에 심었다가 이것을 두산성원으로 옮길 때에 두산성원에 그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도 1985년에 죽고 없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전부 찾고 시장에게도 물어보고 그게 마을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해도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 나무 사진도 없어요. 자목이 혹 없는가 후손들에게 물어봐도 자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연히 하는 자료를 보니까 저는 보니까 일본의 세계매화공원이라는 게 있다. 세계매화공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도로
광고가 작가로 되시려 했는데 보니까 세계에 있는 매화의 품종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세계라고 해도 매화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매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 삼국의 묘화는 다 품종이 다 있다. 그렇게 이상하다. 그래서 그 거기에 어떤 묘화 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일본에 가려면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옳지 여기 도록이 있으니까 이 도록 책을 하나 구하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년을 두고 제가 노력을 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동양 간다에는 고소장을 전부 다 뒤졌습니다. 뒤졌더니 마침 세계 내화 고문 도록이라 하는 책에 한 번 딱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책을 제가 샀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죠. 그래서 책을 뒤져보니까 도산매다 하는 내화가 있어요. 도산매다. 백강매다 하는 내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귀한 나무를 그대로 보존을 못했는데 일본에 가있어. 일본에 가있어. 그렇게 해서 그 도록이라는 것을 어렵게 보한 나머지 거기서부터 그 도산매와 백강매의 후손이 자몽이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두고 그 나무를 제가 가져오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심을 때가 마땅치 않고 어디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하지 못해서 아직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가지고 하나는 도산 서원에 원래 있었던 거기 심고 또 하나도 원래 있었던 곳에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만들면은 거기다 심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모르겠어서 또 말씀드리기만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능라도에서부터 8km 상류에 아주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그게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술주자 바위암자 순주자 파위암자 좋았다. 이 자료를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도로 북한에 가고 했네. 가는 편에 돈을 100만원을 줘서 거기 사진을 좀 찍어 오느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 오느라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한 거의 10년을 노력을 했습니다. 한 결과 우연히 고소점에서 조함에 관한 거기에서 술이 막걸리가 막 쏟아졌다 하는 그래서 그 자료를 책을 제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조함이라는 사람 알게 됐습니다. 아까 경북대학의 이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 나무와 네. 나무와 관련해가지고 뭐 책이 많습니다만은 나무와 관련해 실제로 나무를 키우면서 쓰는 책이 화암수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암수록이라는 책을 이경도라는 아주 도서관이 아니고 그 고소점의 주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제가 사기 위해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전심 사주고 차 사주고 아주 어렵게 이렇게 3년을 따라가지고 겨우 좀 승낙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하고 아주 희한한 책입니다. 3천만원 주고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쉽지 않게 이 책들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는 분은 간단히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어렵게 귀하게 그렇게 구한 책이다 라는 막 그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마치는 것 같아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책을 많이 이용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됐으면 정말 저로서는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희 전 시장님, 오늘 사실은 좀 미리 이 시장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은 이상희 전 시장님의 책 이야기라는 그런 특강을 하면은 참 좋을 뻔했습니다. 자꾸 뭐 메모가 들락날락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만하시라고 끊으셨는데 앉아서 듣는 저희들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오늘 범사 이상의 문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평생 이렇게 모으신 책입니다. 또 그 책이 바탕이 되어서 아마 행정가로서의 또 우리 시장님, 장관님이 또 계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 그동안 공무직에 계시면서 공직에 월급이 넉넉치 않으셨을 텐데 아마 사모님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평생 소중하게 이렇게 한 권, 두 권 귀하게 귀하게 구하셨던 그 책들을 저희 후배들,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희 전 시장님께 크게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7만 2천여 건 작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거 보관하시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이 문고로 잘 꾸며주신 우리 장창희 주류도서관장님 비롯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하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배지숙 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원님들, 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또 우리 이정주 전 시장님, 또 이정근 행정동의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행정동의 선배님들 이렇게 다들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즘은 이제 도서관이 그냥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오셔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광장이기도 하고 또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 광장이기도 하고 지역의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저희 대구시에 지금 한 4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립도서관은 대구시가 운영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비롯해서 그동안 정말 우리 도서관 잘 운영해 주시는 도서관 관계 공무원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이 기증된 책들이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이길이 이상희 전 시장님의 그 뜻과 시장님의 소중한 역사가 우리 대구시에 잘 이어지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아끼고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해 힘쓰시는 권영.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장 배지숙입니다. 우리 수십 년 동안 우리 대구 시민들과 또 달서구 지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두류도서관이 새롭게 단장을 마쳐서 이렇게 재개관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특히 우리 이상희 전 대구시장님께서 소중한 책들을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고 남다른 그런 우리 대구 시민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몸소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저는 와서 조금 전에 우리 이상희 전 시장님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저는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참 훌륭하시다. 시장님의 저런 소중한 뜻을 함께 동의를 하시고 또 함께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좋은 그 책을 대구 시민들이 나누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상희 전 시장 사모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유 문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공유하는 게 하나의 문화 트렌드인데요. 저는 바로 이 도서관이 공유 문화의 대표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 와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또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문화활동도 함께 공유를 하는 바로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서관에 와서 보니 우리 조홍철 운영위원장님과 또 훌륭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계셔주셔서 우리 둘 도서관이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사랑방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홍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 지금 재선에 우리 대구 시정을 맡아서 하시는데요. 모든 그 시정의 1순위를 시민들이 행복함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러한 시정 방침에 우리 대구 광역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또 비판을 할 부분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냉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협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의 박우건 위원장님과 또 정경원 부위원장님, 송영은 의원님 또 윤영애 부위원장님과 정철락 의원님은 여기가 지역구이시죠, 의원님.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두류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의 사랑방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지겠다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서 참석을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달서구청장 장근표 청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은희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님도 아까 오셨던데요. 우리 이상희 전 대구시장님 계실 때 정말 대구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주셨고 또 함께 공무원으로서 또 많은 봉사를 하신 우리 이중근 행정동호회 회장님과 또 이종주 전 시장님 이러한 모든 선배님들 덕분에 오늘의 대구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수도 대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누구보다도 또 도서관과 또 도서관의 우리 사서 선생님들 여러 가지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둘 도서관에서 좋은 정보 또 삶의 지혜가 되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나누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정위에 주시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 리모델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른 도서관도 좀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대구시로부터 9개의 도서관을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 또 개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희 전 시장님, 제가 책을 띄워준다는 건 영혼과 살을 띄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책을 저희 도서관에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 시장님.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로교 도서관에 7만 2천 권을 기증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구 교육박물관에 정말 귀한 교육자료와 또 서적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박물관에도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끼고 잘 다듬어서 후손들이 후학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또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우리 교육위원장님 많은 우리 또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
우리 오래된 우리 선배님들 또 대구시를 위해서 발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창희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수고를 해주신 우리 두유도서관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일 보세요. 자, 사진 찍은 거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